만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초대를 받아서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네. You excited? Yeah. Or nervous? I'm super excited. Super excited. Yeah. Okay. Let's be fun.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물 가져. 네, 주셨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때? 초대받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네? 재미없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 아, 영어. 영어 공부하시려고? 겸사겸사. 아, 겸사겸사. 그러면은... 일상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좋더라. 알고리즘. 아, 알고리즘에 떴구나. 어, 지리산 가서. 재밌나요? 재미없죠? 재밌어. 아, 감사합니다. 재미없. 동생 때문에 알게 됐죠. 아, 그쵸. 우리는 네, 동생 저는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쵸. 네. 저희 유튜브 혹시 어떻게 아신 거예요? 유튜브를 알게 된 게 말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혹시 콘메리카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맞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그때 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집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전화 오더니 콘메리카 아니냐고. 그래서 들켰다 내가 이랬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더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킨 후로부터 아 이제 여기 핸드폰 사면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야겠다. 생각하신 유튜버랑 많이 다르죠. 예. 거치대. 아니 거 있어요. 거치죠. 아니 그러니까 거치대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팔아 저희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아. 핸드폰을 이렇게 찍어요. 저희 완전 아마추어 유튜버라서. How old are you? I'm 13. Good pronunciation. Really. What are your hobbies? Playing games? Oh, video games? Yeah. Oh, board game. Fun. 아니 근데 여기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게 생각하는 아마 생각하는 미국인이랑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MBTI. What's your MBTI? INFJ. INFJ라는데요. 오. 근데 이제 저는 미네소타에 겨울에만 갔었거든요. 진짜 추울 때가 마이너스 40도니까 네.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름에 여름엔 진짜 좋대요. 근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폭설 오잖아요 미네소타. 폭설 like heavy snow. 네, 폭설. 네, 아니요 폭설. 네. 어, 한국말 이제 많이 이해 이제 잘 들어요? 아, 잘 알아들어. 네, 네. 근데 말 말을 잘 아, 그래도 알아듣는 것만 해도 다니엘님은 어 친척 말고 한국 가정집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처음이잖아. 야 처음이에요. 야 처음이에요. 네. 야 처음이에요. 영광이다. 진짜. 우와, 진짜. 그 가족 친지 뭐 친구 빼고는 친구 빼고. 네, 아, 처음. 진짜. 아, 멋있고. 집에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나무? 나무 좋아. 아 나무. 어. So pretty. Thank you. 와 좋겠다, so pretty. So nice. 와. 진짜 멀리서 보면 우리 주머니에 들어갈까? 아유, 좋겠다, 얼굴 작아서. That's so funny. We don't hear that in America. 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얼굴 작다 막 이렇게. Yeah, that's, 그래서 that's 사진 찍을 때 최대한 같이 안 찔려고. 내 얼굴 두세 배로 나오니까. 콘텐츠 아이디어 좀. 아이디어를 내가 짜는 게 아니라 구독자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어. 김민이한테 요즘 혹시 요즘 학생들한테 유행하는 것은? 아 먹방 같은 거? 하, 먹방도 근데 진짜 잘 먹는 사람들 진짜 잘 먹. 어 거의 레스토랑이야 다니. 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하시죠. 예약할까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니엘님이 맞으셔야 될 텐데. 어 표정. 아니 캐빈님? 진짜 그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this is probably the best I've ever had. Seriously.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대요. 어우. 와. 버터 좋아하잖아 그리고. 외국 사람이라서 버터를. 아 그래. 한국 다니엘님이 한국 친구가 있네. 없어요. 없어요. 대박. Amazing. 다니엘 전복 많이 먹어. 비싼 거야. 근데 맛있어. 나 딱딱해 안 먹어. 이거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게 더 맛있어? 아 그거? 그거 맛있어요. 두둥. 효과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 But I like the, this texture better. That's better. 그래도 이게 더. 그렇지.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좋아해요. 맞아.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당연히 좋겠네. I'm so happy. 기분이 좋아요. 다행이다. 직접 만든 거. They made here. No way. 맛있어? 한국에 왔을 때 막 새벽 1시에 막 편의점 가고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 그냥 막 슬리퍼 신고 가. 그게 혼자 처음에 놀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거의 당연한 그냥 뭐 별. 그래서 못 돌아다녀. 미국 위험한 곳은 학원은 학원이 근데 없잖아 미국. 없어요. 아, 되게 좋다. I do sports instead. 미국은 이제 그 방과 후 막 운동이나 뭐 그런 거 클럽 활동 있잖아. 근데 동아리? 응 동아리. 그래. 우리나라는 애들 끝나면 이제 학원 가니까 진짜 처음에는 엄청. 쇼킹. 아 쇼킹. 네. 어 다 먹었네? 네, 진짜 맛있어요. 다 먹어. 아니 이거 괜찮아요? 아니 그만 백숙 먹어야 돼. 배불러. 아니 백숙 먹어야 돼.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미국 사람들도 하이 텐 텐션이 예 텐션이 하이인데 그냥 진짜 동양 사람처럼 차 마시고 뭐 책 보고 막 그냥 그런. 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다 취향이 다 취향이 다른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도 성격이 다르니까. 한국 사람도 하이텐 있고. 예. 네. 삼계탕. 진짜 식당에 온 것 같아요. 이거 능이 백숙이에요. 능. 아 능이. 버섯. 어 유명한. 아, 알아요. 알아요. 오. 이모네 집 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능이 몸에 진짜 좋은데. 이렇게. 네. Amazing. Amazing 이래요. Amazing. 국물 좋아하잖아. 네. 아, 근데 부대찌개는 좋아하시죠? 부대찌개 완전 잘 먹어요. 그래.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시지는 안 먹어요. 아, 소시지는 잘 먹어. 국물 좋아해요. 맞아요. 잘 먹는다. 다행이다. So delicious.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 다행이. 매우 매우 한국어 공부해요. 2020년 1월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아직 미국에 한 번도 못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가고 바빠서도 있고 코로나가 바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좀 가려고 생각 중인데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 그럼 둘이 가면 비행기 한 600, 700 하겠다. 왕복? 어. 당연해. 지금 1인당 한 250을. 그러니까 600, 700 하는 거 왔다 갔다. 와, 그럼 우리가 좀. 우리는 못 가.
여기서 말 때? 어. 나 왜 처음? I never thought about it.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처음 알아. 아 진짜? 여기 와서 한 번도 허리를 뒤에 대질 않으셨어요. 네. Yeah, I always like this. I guess. Because nervous? 긴장? No. 아, 원래? 아, 원래? 원래. 어. 그걸 3년 만에 알았다. 대박. That's amazing. That's so cool. 이거 그럼 하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려고 해요. 와. 대박. 어, 부럽다. 부럽다? 다니엘 좋아하는 so nice. 마당. 마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님이 즐거워야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이게 더 재밌는 게 되지. 완전 It's so 카페 good. 카페. It's amazing. I want to try yours. 아 원아? Yeah. 아. I'm just curious. 아. Why is everything so good? So good. So good. So good.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갑자기 등산? I love it always. 갑등산. 갑등산. Yeah, 산책. Really nice trail, though. Is it? 진짜 다 먹고 가네. 이제 다음에 이거 좀 줘. I feel like I've never been fed better.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한국 이름 만약 하면은 어울리는 건 다나. 다나? 강다나? 오 다나도 괜찮다. 다나. 근데 다나라는 한국 이름이 있어요? 내가 말한 거는 원래는 다나였어요. 아 다나하다. 다나. 어, 괜찮네. 그냥 불리는 거는 다나. 다나. 아 진짜 카페에서 파는 그러고요. 카페에서 파는 거. 오늘 어떠셨나요?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한국 가정집은 처음이지? 네. 어, 어땠어? I feel like they're so kind and had really delicious food too.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Yeah. Really, really nice. 그러면은. 그러면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미국의 타이거 우즈. 오! 어? 그래도 뭐 오 괜찮은데? 괜찮대. 스트로크 좋은데? Not that bad. 골프 쳐본 적 있어 다니엘? I've golfed before. 아 진짜? 딱이다. 어, 딱 그게 그 안녕. 안녕. 바이바이. 와 뭐 주셨어 다니엘? 뭐예요? 죽. 전복죽. 와. I'm so excited. 대박.